드라마에서 주인공의 목소리보다 배경음악 소리가 더 크면 안 되고요. 공공장소에서는 절대 휴대전화 소리가 크게 나서는 안 돼요. 또 아이가 자고 있을 때는 모든 소리가 작게 들려야 해요. 어떤 소리는 크게, 어떤 소리는 작게. 소리 조절 잘 하고 계세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우리 볼륨을 살짝 높여봐요. 우리만의 얘기가 아주 잘 들리게요. 기다렸어요. KBS 쿨 FM 볼륨을 높여요. 저는 김예원입니다. KBS 쿨 FM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저는 김예원입니다. 우리 이제 이틀째네요. 7월 4일 화요일 첫 곡으로는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들으셨습니다. 진짜 우리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날은 조금 덜 떨릴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좀 떨려요. 제 떨림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질까요? 아직 떨리기는 해도요. 신입 DJ니까 열정은 아주 가득하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말도 되게 많고요. 오늘 이 시간 볼륨을 높여달라고는 했는데 공공장소라면 크게 볼륨을 높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어폰으로 들으셔야 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작게 얘기할 순 없으니까요. 볼륨을 높여달라는 건 그만큼 저와 친해지자는 의미였어요. 우리 친해져봐요 오늘. 조금씩 천천히 가까워지고 싶은데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좀 볼게요. 아, 강민주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누구신가 했더니 수상한 파트너 나검이구나. 반가워요. 반가워요 나검. 갈수록 귀여워져서 좋아요 해주셨네요. 그러게요. 제가 좀 드라마 초반과 다르게 귀여워지고 있습니다. 나날이. 수상한 파트너 다음 주면 끝이 나는데요. 나검 나지혜 계속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한건욱님, 저는 예원씨가 스페셜 DJ 할 때 못 들어봐서 이제 처음 인사드려요. 예원씨 목소리가 설탕 같다는 소문이 있던데 기대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제 오늘 목소리 좀 달달한가요? 설탕 같나요? 자주 봐요 건욱님. 제 설탕 목소리 들으러 자주 놀러오세요. 서영진님, 친구가 볼륨을 높여요 꼭 들어보라고 예원씨가 넘나 자기 취향 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참고로 제 친구는 여자입니다. 아무튼 예원씨 궁금해져서 왔어요 하셨네요. 그러게요. 저를 여자분들이 좋아해 주시나 봐요. 요새 들어서 좀 실감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언젠가 영진님의 취향도 저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언제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할 준비해 주시고요. 권윤정님, 옆에서 엄마가 언니 목소리 듣더니 며느리 삼고 싶대요. 엄마 무슨 소리야. 예언 언니 열심히 살았어. 언니가 왜 오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 아,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저 좋은 며느리감 같나요? 목소리만 들어도? 윤정님 말투에서 현실 남매 느낌이 확 나는데요. 윤정씨 어머님 저 며느리감으로 합격했나봐요. 감사합니다. 좋게 들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장난 아닌데 지금 너에게 들려주고 싶을 뿐인데 바로 쉽길래 지친 너에게 불러주고 싶을 뿐인데 너도 편안하게 앉은 채 어디 가지 말고서 그렇게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돼. 오늘 밤 너를 위한 시간 볼륨을 높여줘요.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저는 신입 DJ. 안녕하세요. 김예원입니다.
아, 오늘 볼륨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저에 대해서 다시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지금 수상한 파트너에서 나검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 드라마 질투의 화신에서도 기상캐스터 역할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기상캐스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공효진 선배님과 자리 다툼을 막 하는 신도 있고 했었는데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혹시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우리 조금씩 서로 알아가면 되니까요. 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야기 또 만나봐야겠죠. 3537님,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서 면접 봤는데 저 합격했어요. 영화관 아르바이트예요.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지금 좀 설레요. 나중에는 영화 엑스트라 알바도 꼭 해보고 싶어요. 오, 엑스트라 알바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그게 굉장히 힘든 시간도 많이 차지하고 힘든 일이라고, 고생스러운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나중에 촬영장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7537님? 혹시 우리 만나면 그때 볼륨에서 사연 보냈었다고 꼭 인사해주세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93님? 저는 18 여고생이에요. 제가 저희 학교 문학쌤을 짝사랑하고 있는데요. 제 친구는 영어쌤을 짝사랑하고 있어요. 둘이 요즘 문학이랑 영어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미진아, 혼자라면 외로웠을 짠내 나는 짝사랑 길 함께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 사랑 오래오래 지켜가자. 파이팅! 하셨습니다. 오, 같은 선생님 좋아했으면 라이벌 될 뻔했네요. 그쵸? 다행이네요. 오. 이게 학교 다닐 때 멋있는 선생님 계시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하게 되고 성적 잘 받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1094님 그리고 미진님의 짝사랑길 그리고 공부길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경님, 11개월 된 우리 둘째가 계속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요. 애가 요즘 걸음마를 떼는 중이라 서 있다가 주저앉으면서 제 머리카락을 확 잡으니 머리채가 확 뽑히는 기분이 들어요. 너무 아파요. 하셨습니다. 상경님, 사연 보니까 제 두피까지 다 당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기 키우실 때 보면 다들 머리를 업스타일로 바짝 올리시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다 있었군요. 상경님께도 그 헤어스타일 추천해 드릴게요. 너무 아프시겠다. 두피 관리 잘 하시고요. 이수정님, 남편이 갑자기 김밥 먹고 싶다 그래서 집에 있는 재료 이것저것 다 넣어서 김밥 싸고 있어요. 깻잎 김치도 넣고 명태 껍질 조림도 넣었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니까 우선 남편한테만 먹여봐야지. 수정님, 남편분이 김이상궁이 되신 건가요? 남편분이 먼저 김밥 해달라고 한 거니까 뭐 그래도 되죠 뭐. 깻잎 명태 김밥이라 잘 모르겠는데 맛있겠죠? 맛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러면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볼빨간 사춘기가 부른 우주를 줄게 들을게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나 저에게 하고 싶은 말, 그냥 오늘 있었던 일도 좋아요. 어떤 이야기든 사연 보내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치시면 볼륨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게시판으로 이선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지난 토요일 밤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나 신나게 떠들던 저와 친구들은 어쩌다 제주도 얘기를 꺼내게 됐는데요. 갑자기 친구 한 명이 말하더라고요. 야, 제주도 갈래? 지금 가서 내일 오자. 그렇게 제주도에 꽂힌 우리는 정말 즉흥적으로 김포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표도 있었고요. 도착하자마자 제주 흑돼지 가게에 가서 제주도에서만 판다는 소주를 4병이나 마셨죠. 그리고 2차까지 갔는데 저는 거기서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눈을 떠보니까 숙소였고 오후 4시였어요. 비행기 시간 때문에 부랴부랴 짐 챙겨 나왔고 바다는 구경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럴 거면 서울에서 술 먹지. 비행기값 날리면서 왜 그런 걸까요?
그러게요. 왜 그런 걸까요? 이럴 거면 가지를 말지. 참. 이럴 때가 있어요. 그쵸? 그래도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들이 오히려 추억으로 더 강하게 남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추억, 강인한 추억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저희는 노래 듣고 와서 다른 사연 또 만나볼게요. 놀이플라이와 타루가 부른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놀이플라이와 타루가 부른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노래 듣고 오셨고요. 기분 전환이 필요했던 분들이 사연을 주셨더라고요. 한번 봐볼까요? 지영하님,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울해서 기분 전환하려고 밝은색 네일을 사서 손톱에 붙였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톱만 보고 있어도 힐링이 되네요. 아, 넘나 예쁜 것. 저도 그래요. 저도 약간 손톱 하면서 손톱 정리하면서 기분 전환이 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우울할 때 단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때로는 드라이브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푸는 것 같아요. 지영아님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내일 보시면서 한없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한별님, 결혼 3개월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연예인들 단발 웨딩 스타일 보니까 너무 예쁘길래 원래 허리까지 오던 긴 머리를 오! 홧김에 어깨까지 오게 진짜 겨우 묶일 만큼 싹둑 잘랐는데요. 저 지금 머리 자른 거 엄청 후회 중이에요. 거울 보니까 제가 원했던 느낌이 아니에요. 흑, 저 좀 위로해주세요 하셨어요. 아, 제가 이 기분을 알아요. 제가 긴 머리를 오래 고수해오다가 이번에 오랜만에 단발을 잘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후회보다는 그냥 좀 시원하다, 잘 잘랐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좀 마음에 안 드셨나 보다. 원래 처음에 머리 자르고 나면 괜히 잘랐나 싶고 뭐 마음에 안 들다가도 또 눈에 익으면 뭐 보다 보니까 괜찮네 싶기도 하잖아요. 한별님 우리 좀 더 있어봐요. 그냥 좀 더 있어보면 분명 마음에 드시고 좀 자신의 스타일에 만족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6129님 며칠 전에 인터넷으로 옷이랑 선글라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배송 오자마자 꺼내서 입어봤는데요. 옆에 있던 저희 언니가 야 너 지금 되게 꿀벌 같아 이러는 거 있죠. 아, 언니 때문에 화나서 선글라스 던졌다가 깨져버리고 저 진짜 너무 속상해요. 6129님, 아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꿀벌 같다고 막 그런데요. 언니분이 의외로 패션 센스가 좀 뛰어나신 분일 수도 있고 근데 가족들이 이렇게 팩트 폭행을 하면 참 속상할 때 있죠. 저도 가끔 엄마가 정말 적나라한 말씀을 해주시면 좀 서운할 때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또 나중에 생각하면 맞는 말일 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광고를 듣고 다시 만날게요. 들어가고 싶어 오늘 밤은 볼륨을 높여줄래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2부예요 저 이 멘트 있잖아요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이 멘트 이제는 입에 좀 잘 붙는 것 같아요 들으시기엔 어떠신가요? 좀 괜찮아 보여요? 처음엔 되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다가도 잠꼬대 할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김예은의 볼륨을 높여요. 여러분의 사연을 꽁투로 만나볼 시간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역할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기대해주세요. 오늘 사연은 남혜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3층에 사는데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잘 이용 안 해요. 근데 오늘은 마트를 다녀오다가 짐이 많아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귀여운 꼬마아이가 있더라고요. 어, 안녕?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와? 어, 저 학원이요. 어, 재밌어? 아니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어, 그래? 그 녀석 귀엽네. 고맙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아닌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줌마지. 내가 어딜 봐서 할머니 같니? 어? 이상하다. 우리 할머니보다 더 할머니 같은데. 아, 꼬마, 너 많이 피곤한가 보다. 아니에요, 저 피곤하진 않아요. 아줌마한테 할머니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죄송해요, 아줌마. 눈이 나빠서일까요? 제가 그렇게나 늙어 보이는 걸까요? 저 아직 40대 중반밖에 안 됐고 우리 아이가 중학생인데 할머니라니. 아, 울고 싶네요. 오늘 위로가 필요해 주인공은 남혜진님이었습니다. 혜진님, 진짜 이건 아닌데. 어, 아무리 아이여도 솔직히 화가 좀 났을 것 같아요. 아이가 진짜 모르고 한 말이긴 할 텐데. 근데 이런 경우는 노화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인식의 차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딱 봤을 때 옷차림이 너무 아가씨 같았는데 자세히 보면 얼굴이 좀 나이가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긴 생머리인 여자가 뒤를 돌았는데 긴 머리의 남자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혜진님이 마트 다녀오시던 그 언뜻 인식되는 차림새 때문에 뭔가 아이가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집 앞에 나가실 때 살짝 캐주얼한 복장 추천해드립니다. 너무 모르고 한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셨죠? 여러분도 위로가 필요하다면 사연 남겨주세요. 제가 힘든 여러분의 마음을 토닥토닥 다독여 드릴게요. 홈페이지 위로가 필요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다른 사연들 한번 볼까요? 아, 김수양님, 예원씨 혹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나요? 요새 애들이 수학 공부하다가 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지, 삼각형 둘레는 또 어떻게 구하는지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데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생전에 이런 걸 배웠었나 싶어요. 졸업하면 수학 다신 쳐다도 안 보려고 했는데 얘들아, 나한테 그만 좀 물어봐. 난 몰라. 하셨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수학을 싫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기 전까지는. 근데 이렇게 모르는 기억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좀 당황스럽긴 하죠. 사각형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맞나요? 삼각형 둘레, 삼각형 둘레? 넓이는 기억나는데 둘레가 기억이 안 나네. 그냥 기억이 안 나는 것 같네요. 그냥 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257님,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아, 학생들 성적 입력 마감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열심히 성적 매기고 있어요. 이것만 끝나면 저도 방학입니다. 하셨네요. 학생 때만 방학이 있는 건 아니죠.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경우가 있죠. 8257님은 어른이 돼서도 방학을 즐기시네요. 방학이라는 뭔가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 베이스가 있으니까 좋은 거죠. 부럽습니다. 아,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의 이야기 더 만나볼게요. 린의 시간을 거슬러 듣고 오겠습니다. 린의 시간을 거슬러 듣고 왔습니다. 노래 너무 좋죠. 그쵸? 라디오를 시작하면서 요즘도 손편지 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됐을 때는 손편지가 많이 왔었대요. 그리고 팩스로도 많이 오고요. 저는 손편지 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주소 알려드릴까요? 손편지 써주세요. 보내질 주소는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쿨 FM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게시판이랑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도 완전 완전 좋아하는 거 아시죠?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3387님, 새침한 내 조카 수영이 5살 되니까 삼촌한테 말도 안 하더니 제가 예쁜 신발 한 켤레 사주니까 저한테 뽀뽀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네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3387님, 요즘 말하는 조카 바보시네요. 요즘 많은 여성분들의 이상형이 조카 바보 삼촌이잖아요. 이런 모습 되게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애기 예뻐하는 모습. 7655님, 초보 운전인 친구랑 광명에 있는 가구 마트를 갔다 왔는데요. 알죠? 이 땡땡 마트. 휴, 1시간 거리를 돌고 돌아 2시간 30분 만에 도착했고요. 그렇게 가구들 다 구경하고 집으로 가는데 밤이라고 친구가 겁먹어서 직진만 하는 거 있죠. 끼어들기도 어려워해서 집에 겨우 도착했어요. 하셨네요. 거기 되게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보 운전 때 저도 생각이 나네요.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타고난 게 있어서 초반부터 되게 운전 잘하는 척하고 막 한 손으로 운전하려고 하고 욕심부리고 그랬었거든요. 옆차선으로 끼어드는 게 좀 어렵긴 하죠. 모두가 초보일 때가 있었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잘 도착하셔서 무사히 다행입니다. 1125님, 얼마 전에 소개팅한 남자분한테 영화 한 편 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축하드려요. 연락 받자마자 급하게 꾸미고 신나서 약속 장소로 가고 있었는데 또 연락이 왔네요.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만나자고요. 아, 엄마한테는 밥 먹고 들어간다고 했는데 집에 바로 들어가기도 못해서 혼자 술을 마실까 영화를 볼까 고민하고 있어요. 뭐야, 매너 없네요. 소개팅하고 또 애프터 신청을 했는데 그걸 또 취소하시고 기분이 좀 그러셨겠어요. 이럴 때 좀 고민이 되죠. 이해를 해줘야 하는 건지, 그래, 나도 너 됐어 이러고 뻥 차버려야 되는 건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한번 이해해주고 싶으면 이해해주고, 뭐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셨죠? 오늘은 영화 추천합니다. 술, 안 돼. 이럴 땐 안 돼. 달콩님, 신랑이랑 백화점에 다녀왔는데요. 몇 시간 돌지도 않았는데 신랑이 자꾸 헥헥거리면서 다리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길래 옆에서 보기가 짠해서 다음 주엔 신랑이 좋아하는 낚시 다녀오라고 허락해줬죠. 그랬더니 갑자기 호랑이 기운이라도 솟아나는 것처럼 남편이 살아났네요. 하셨습니다. 아, 저희 아버지가 낚시 광이세요. 지금은 좀 바쁘신 관계로 좀 낚시를 가끔만 가시긴 하는데 너무 잘 알죠. 낚시 얘기만 나와도 호랑이 기운이 막 솟아나시는 게 또 보이더라고요. 남자들은 또 백화점 30분만 돌아도 지치던데, 사연 보면 최소 2시간은 도신 것 같은데 최소 2시간 그 정도 도신 것 같은데, 그쵸? 남편분이 고생하셨네요. 낚시 한 두 번 정도 보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6277님, 엄마랑 일본 여행 갔다 왔어요. 아, 좋으셨겠다. 여행하면서 엄마한테 선물을 사주겠다는 저와 선물을 안 받겠다는 엄마랑 투닥투닥 싸우기도 했지만요. 오는 길에 비행기가 난기류에 많이 흔들려서 무서웠는데요. 그때 엄마랑 우리 무사히 집에 도착해서 우리 둘이 손 붙잡고 또 여행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여행 마치고 보니 저랑 엄마에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여행이 된 것 같아요. 엄마, 우리 다시 여행 갈 때까지 건강해야 돼요.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아, 되게 좋으네요. 맞아요. 엄마 선물 사주겠다고 하면 자꾸 안 받겠다고, 필요 없다고. 저희 엄마도 그러시거든요. 또 안 그러신 어머님들도 있으시지만 저희 엄마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가족이랑 여행 가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일한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에 꼽을 정도로
가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갈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당분간은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잠시 접어두고 계속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볼륨 좋으니까. 아, 일단은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토이의 리셋. KBS 쿨 FM 볼륨을 높여요. 저는 김예원입니다. 이 자리에만 앉으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저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자꾸 확인 받고 싶고요. 자꾸 PD님이랑 작가님들한테 물어보게 돼요. 여러분,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더 많이 노력해서 여러분 마음에 쏙 들게 하겠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저 잘하고 있는지 우리 볼륨 가족들 얘기 들어봐야겠어요. 보내주세요. 4890님, 예원씨 목소리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아, 그분이구나. 저도 이제 볼륨 가족 할게요. 감사합니다. 4890님 환영해요. 환영. 볼륨은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자주 들려주세요. 최유정님, 예원씨가 사연 읽고 나서 해주는 얘기 듣고 있으면 친한 친구가 내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예원씨 친구들 고민 상담 많이 해줄 듯?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자꾸 나한테 얘기해요, 고민을. 친구들 고민만 생기면 자꾸 찾더라고요. 제가 참 잘 듣는 귀를 갖고 있나 봐요. 유정님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늘 볼륨 찾아와 주세요. 윤혜수님, 목소리 좋아서 좋겠다. 저는 제 목소리 제가 들으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왜요? 목소리는 각자 자기만의 개성이 있는 건데. 근데 혜수님, 저도 그래요. 원래 자기 목소리 자기가 들으면 좀 이상해요. 저 스페셜 DJ하고 다시 들어봤는데 내가 듣던 목소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도 내 목소리에 이제 적응을 계속 해가야 될 텐데 할 수 있겠죠. 저도 제 목소리 들으면 되게 오그라들거든요. 혜수님 목소리 분명히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8912님, 처음에 누나 목소리 들었을 땐 되게 진지하신 분 같았는데 듣다 보니까 재밌는 분 같기도 하고 아직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 게 또 제 매력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궁금하시죠? 저에 대해 계속 궁금하신가요? 계속 볼륨 들어주셔야 돼요. 2부는 여기까지고요. 노래 듣고 와서 연애 상담 코너 달콤한 딸기딸기로 돌아올게요.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저 오늘 이분들 처음 만나거든요. 근데 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수 한희준, 배우 강성욱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2부 끝곡으로 박재정의 시력 준비했어요. 듣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힘들었던 하루가 가요. 아름다운 밤하늘을 바라봐요. 저 별 아래 우리 둘은 얼마나 좋을까요. 달콤한 음악이 흐르고 김예원의 목소리는 또 좋은 걸. 스쿨 FM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3부입니다. 이 로고송 너무 좋다. 그쵸? 이 로고송이요. 오늘의 라디오라는 팀이 만들어주신 로고송입니다. 앞으로 계속 듣게 될 텐데 너무 좋네요. 천주혜님, 저 너무너무 속상해요. 평소 피부 좋다 소리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아침에 여기저기 뾰루지들이 올라와서 거울 보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러네요. 이럴 때 너무 속상하죠. 거울 봐도 뾰루지만 보이고요. 근데 의외로 다른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말해야 아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들어갈 거예요. 유정영님, 이번에 안 입는 옷들을 싹 다 버렸는데요. 어제 꿈에 제가 버린 옷들이 나왔어요. 옷들이 서운했나 봐요. 꿈에서 보니까 왜 그렇게 하나같이 예뻐 보이고 다시 입고 싶던지 갑자기 옷 버린 게 후회가 되네요 하셨어요. 저도 이 마음 알아요. 근데 꿈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많이 아까운 마음도 컸나 보다. 그쵸? 정영님 그 옷들 놔뒀어도 아마 다시 안 입으셨을 거예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볼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할게요. 시작할게요. 제주도 자연을 그대로 품은 해비치 호텔 앤드 리조트에서 숙박권, 블라인드 테스트 라벨용 화장품에서 모공팩, 콩스타일에서 여성 의류 쇼핑몰 이용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프랑스 원료 그대로 뜰 화장품에서 세미젤 네일, 네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날씬한 여름을 준비하는 GM팜에서 더 스트롱 다이어트, 바노바기가 만든 기능성 화장품 바노에서 화이트닝 크림, 독일 더마 스킨케어 누미스 메드에서 스킨케어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볼륨 홈페이지 선곡표 확인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은 당첨글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럼 혼내의 I Can Give You Heaven 듣고 뮤지컬 배우 강성욱, 가수 한희준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나무는 물을 주어야 오래오래 살 수 있듯이 사랑도 그래요. 끊임없이 관심 주고 표현해줘야 오래오래 이어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랑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시간. 달콤한 딸기 딸기. 원고에 딸기 부분을 세상에서 가장 귀엽게 해달라고 적혀있는데 이 두 남자가 어떻게 소화할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여러분 귀여우셨나요? 딸기 적당히 해주시고요. 아, 네. 아, 죄송합니다. 한국말 잘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얼굴로만 봤을 때는 연애를 참 잘하실 것 같아요, 이분. 뮤지컬계에 떠오르는 샛별, 뮤지컬 배우 강성욱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에 예. 인사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뮤지컬계에 떠오르고 싶은 새별 강성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오르고 너무, 계시죠? 아니요. 오늘 그 게스트 리스트를 봤는데 강성욱 씨 오신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매니저 친구한테도 나 오늘 대박. 왜냐면 예. 강성욱 씨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나 이 형이랑 친구해야겠다. 친구예요, 진짜. 네. 그래서 오늘 자, 친구 하시고요. 네. 지금 시작이 범상치가 않은데 일단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잖아요. 이미 만담이 오고 갔습니다. 제가 지금 본 첫 인상으로는 네.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입담이 굉장히 차고 넘치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자들 마음을 사로잡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남자 가수 한희준 씨 반갑습니다. 오셨습니다. 목소리만 듣고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람 계속 얘기를 하지 하셨을 거예요. 한희준 씨예요, 여러분. 한희준 씨.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 네. 오늘 강성욱 씨를 만난 게 아니요. 저는 저기요. 네. 제 칭찬도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 저 오늘 처음 했는데 두 분끼리만 말씀을 나누시고 너무 이 DJ를 굉장히 아니 KBS 라디오에서 이제 또 새별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예원 네. 씨, 예원 네. DJ잖아요. 네. 오늘 처음 만났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볼륨의 안방 주인이 되신 걸 너무 축하드려요. 처음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 같지 않아요? 약간 이런 학원이 있나요? DJ 학원 같은데? 아니, DJ 학원 다니신 것 같아. 엄청 연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연습도 많이 했었고요. 이게 뭐 영향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학창시절 때 잠깐 방송반 아나운서를 했던 경험은 있었어요. 경험은 있었는데 그게 목소리가 너무 좋잖아요. 영향이 네. 있었는지. 원래 평소에 목소리가 그렇게 좋으세요? 평소에 목소리가 이게 좋은 거 맞죠?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네, 이렇긴 해요. 마이크를 네. 잘 타고 들어가는 목소리. 예전에 써니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욕하시고 막 그랬어요.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딜레마예요. 연기자들이 연기를 잘하길 바라면서
보고 나면 그 연기자가 꼭 그 모습일 것 마냥 근데 목소리가 마냥 진짜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이어폰으로 들었을 때 너무너무 좋은 목소리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소리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잘 안 놀라시죠? 놀라시는 것도 성격이 엄청 별로. 잘 놀래요. 아 그래요? 심장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침착해서 그러니까요. 약간 밤에 전화 통화하고 싶은 목소리 그런 목소리인 것 같아요. 밤에 전화 통화하면 잠이 잘 올 것 같은 목소리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불러도 불이야 뭐 이 정도? 네, 이 정도? 그죠, 그죠. 아, 또 모르죠. 또 써니에서처럼 욕을 하시면서 불이야를 외치신지. 아니요, 평소에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아, 도둑이야. 어머, 불이 났어요. 아무튼, 너무 목소리가 이쁘셔가지고. 네, 나긋나긋하게. 네.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에 대한 칭찬. 감사하게 스타트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 짝 찾는 프로그램에서 성욱 씨가 열연이 아니죠? 열연이 아니죠. 연기가 아니죠. 네, 열리얼이라고 해야 되나요? 열일을 하고 계시고 짝을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어때요? 네. 잘 찾아가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뭐 약간 저의 서툰 모습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서툰 모습에 또 분명히 반하는, 좋아해주는 여자가 있을 거라고 전 믿고 있고요. 네, 남은 방송 뭐 기대해 주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작진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 금방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는 것 같아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쉬운 남자는 아니고요. 네, 쉬운 그렇다고 해서. 네. 그럼요. 네. 아무도 쉬운 남자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 네. 되게 혼자 찔려서 그런 겁니다. 네. 스스로. 혼자 왜 그랬어요? 그 또 희준 씨는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거침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요즘 만난 사람 있나요? 사랑에 대해 거침없다고 제 전 여자친구가 제보를 했나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근데 왠지 옆에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뭔가 거침없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때요? 저는 뭐 사랑해 죽고 사랑해 사는 사랑꾼이기 때문에 마초네요. 마초. 네. 마초 사랑꾼. 네. 뭐 요즘 만나는 사람 있는 건 뭐 나중에 또 고정이 확정되면 또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네. 아니, 또 딜을 하시네요. 네, 그렇죠. 사랑으로 딜을 하시네요. 처음부터 하면 안 됩니다. 네, 잘 들었고요. 두 분의 연애 성향 아직은 뭐 이렇게 들어봐서는 잘 모르지만 오늘 해보면 조금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매주 화요일에는요 여러분의 모든 사랑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썸부터 짝사랑, 연애, 이별 다 좋습니다. 궁금한 점도 같이 저희가 해결해 볼 테니까요. 사연 보내주시고요.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성욱 씨가 알려주세요. 네, 볼륨을 높여 홈페이지에 클릭하시고 화요일 달콤한 딸기 게시판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볼륨 가족들 사랑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한희준의 생각나 들어볼게요. KBS 쿨 FM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화요일은 달콤한 딸기 뮤지컬 배우 강성욱 가수 한희준 씨와 볼륨 가족들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우지훈 님의 사연입니다. 요즘 썸 타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요. 이 여자 때문에 요즘 고민이에요. 여태까지 네 번을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강아지를 데리고 오네요. 오늘도 데리고 왔네요? 그럼요. 우리 맹구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잖아요. 싫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강아지를 진짜 좋아해서요.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그리고 없으면 허전해요. 그러시구나. 그럼 여행 갈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같이 가거나 멀리는 아예 안 가요. 우리 맹구 혼자 두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영화관 같은 데는 어때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영화 봐요. 편하고 좋잖아요. 아, 전 원래 남자친구가 우리 맹구 안 예뻐해주면 만나기 싫더라고요. 저와 맹구는 하나니까요. 아, 맹구는 참 예쁘다. 맹구야, 이리 와봐. 희준 씨는 맹구를 많이 예뻐하니까 좋네요. 그래서 더 데려고 오고 싶어요. 그치 맹구야? 쭈쭈쭈쭈. 아, 그럼요. 저는 많이 좋아하긴 합니다. 저도 강아지 좋아해요. 하지만 그래도 매일 데리고 오는 건 좀 그렇잖아요. 둘만 있고 싶기도 하고 진지한 얘기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매일 데리고 오는 여자랑
사랑을 시작해도 될까요? 사연 보내주신 우지훈님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강아지를 매일 데려온다. 고민이 되긴 하네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매일 데리고 오면 솔직히 둘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좀 안타깝네요. 이 방법이 없을까요? 여자분들이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또 특별하게 있을 것 같은데 예원 DJ님 강아지 키우세요? 저는 안 키우고 있어요. 너무 키우고 싶은데 아 너무 책임감이 드니까 책임감도 책임감이지만 어렸을 때부터는 아버지가 좀 반대를 하셔서 못 키우고 그 헤어지는 아픔에 대해서 너무 아프게 생각하셨었나 봐요. 강아지랑? 네. 아.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 아픔을 겪을 필요 없다 하시면서 못 키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못 키워봤는데 꼭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해요. 이게 참 고민이 네. 되니까 네. 사연을 보내주셨을 텐데 네. 제가 이런... 생각하는 방법은 네. 뭐 강아지 유치원을 소개시켜주면 어떨까. 강아지도 강아지도 우리처럼 연애가 필요하다. 친구가 필요하다. 좋다.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맹구를 데려가라.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잡고 있으면 맹구도 친구 없어서 슬퍼할 수도 있다. 좋은 족보, 좋은 족보가 있는 친구들로 소개시켜주겠다. 오히려 강아지에게 해결책을 주는 거죠. 네, 이거 남자분이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자분한테. 그러니까 저희 집 강아지는 분리불안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안 데리고 나가면은 너무 강아지가 울고 그래서 혹시나 이 여자분이 키우는 강아지도 약간 분리불안증 이런 게 있으면 피치 못해서 데리고 나오는 걸 수도 있으니까 또 남자분이 혹시 이런 상황인가 하고 물어보고서는 좀 해결책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데리고 나온다 하면? 뭐 그분이 정말 이쁘시면. 네. 아우, 뭐. 역시 기준은 미모죠. 미모에 너무, 따라서. 너무 이쁘고. 이해력이 달라지는 거죠? 너무 진짜 괜찮은 분이야. 그럼 뭐 개 강아지 아니면 뭐 소를 끌고 나와도 만나야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고민의 해결책은 남자분도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강아지끼리 놀게 해주고. 강아지끼리 놀게 해주고. 둘만의 시간도 갖고 약간 이렇게 해야지 조금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면 이제 못 가는 곳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갖고 더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강아지를 한 부량을 받으셔서 요즘 이거 쉘터덕이라고 하잖아요. 유기견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받아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사랑을 나눠주고 그 강아지 만날 때 또 같이 만나 주고 맹구 뭐 그래서 뭐 땡치리 뭐 같이 이렇게 하면은 너무 귀엽지 않나요? 맞아요. 너무 좋은 이름까지 또 지어주셨습니다. 맹구 땡치리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이에요. 역시 사랑 얘기가 재밌긴 재밌어요. 일단은 노래 한 곡 듣고 와볼게요. 서현진 유승우가 부른 사랑이 뭔데 듣겠습니다. 스크래프엠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화요일은 달콤한 딸기딸기 뮤지컬 배우 강성욱 가수 한희준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저는 김예원입니다. 계속해서 볼륨 가족들의 사랑 이야기 이제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김병욱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제 막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여자친구랑 저랑 연애 스타일이 좀 달라서 고민이 돼요. 저는 자주 만나는 게 힘들거든요. 일도 많고. 근데 여자친구는 매일 만나고 싶어해서 걱정입니다. 오늘 우리 안 만나? 오늘 또 만나자고? 왜? 또 만나면 안 돼? 아니, 안 될 건 없지만 우리 어제도 봤잖아. 나는 매일 만나는 거 좋은데. 그래. 근데 오늘은 내가 진짜 피곤해서 우리 주말에 보자.
아, 주말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오늘이 화요일이잖아. 그때까지 우리 안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모레쯤 한번 니네 동네로 갈게. 아, 나 심심한데. 그러면 TV를 보던가 아니면 책을 읽던가. 안 피곤해? 난 하나도 안 피곤한데. 난 원래 매일매일 만나는 거 좋아해. 아, 그렇구나. 근데 나는 전에 연애할 때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었거든. 어? 일주일에 한두 번? 어, 그럼 정이 안 되지. 아,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니야, 난 횟수가 중요해. 매일 안 만나면 마음이 멀어지는 기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예원아, 내일 만나면 안 될까? 나 오늘은 야근까지 해서 너무 피곤해서 그래. 야근?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못 만난다고 하면 삐져버립니다. 아니 지금 20대도 아니고 30대인데 어떻게 매일 만나요? 하는 일도 있고 야근도 하는데 집도 가까운 것도 아니고요. 서로 중간에서 만나긴 하지만 그래도 매일 만나는 건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연 보내주신 김병욱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연애 스타일이 다른 경우가 많죠. 이런 건 대화로 풀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두 분 스타일은? 이 사연 제가 보낸 줄 알았어요. 제 얘기예요. 자주 만나기 싫어하는 스타일. 아니요, 반대예요. 아, 맨날 만나야 되는 스타일? 제가 지금 어머, 의외다. 여태까지 누나를 만났거든요. 네. 어제까지? 어제까지. 몇 시간 전까지. 누나를 계속 만났는데. 아니 뭐 딜 안 해도 스스로 밝히네요. 누나를 만났는데. 네네. 제가 누나한테 계속 만나자고 하고 누나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30대가 넘어갔으니까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매일 만나. 나는 네 전에 사람도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만났어. 이걸 똑같이 하는 거야. 그 누나가 보는 것 같아. 아니 되게 의외네요. 그리고 제가 되게 귀찮아할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결국 결말은 어떻게 났냐면 결국은 이제 반대로 그 누나가 나한테 휴진아 우리 좀 만나자. 그럼 내가 아 어떻게 오늘 또 만나.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떤 방법을 써?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사연 보내주신 분도 좀 그런 게 있는데 바뀌어요. 항상 이렇게 여자랑 입장이. 남자 관계는 입장이 1년이면 6개월 있다가 또 6개월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너무 많이 되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사연 보내주신 이 남자분은 지금 초반이기도 하고 아마 다음에 한 6개월 후에는 오히려 반대로 여자친구가 저를 안 만나줘요 이런 사연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연애는 썰물 밀물 같다. 이렇게 내가 원할 때가 있고 내가 안 원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럼 일단 맞죠. 좀 참고 기다려봐라 우선. 그렇죠.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너무 힘들다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여자친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여자는 나를 지금 횟수로만 판단하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이제 바뀐다니까요. 김병욱 씨인가요? 김병욱 씨? 네. 6개월 후에 후회합니다. 분명히. 진짜로. 근데 그러면 이게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몇 번으로 뭐 타협을 하든지, 뭐 어떤 게 적당한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너무 그분한테 좋고, 여자분은 일주일에 7번을 다 만나야 된다고 한다면, 김명욱 씨가 얘기를 하세요. 아, 일주일에 두세 번만 만나자. 중간 지점을 찾으면 돼요. 왜냐면 김병욱 씨가 다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김병욱 씨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딱 이 사연의 남자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일주일에 한두 번 딱 보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연이 너무 공감이 되는데 이 방법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진짜 한희주 씨 말대로 많이 답답함을 느끼셨었나 봐요. 네, 저는 지금도 좀 약간 답답해요. 이거 보면서 왜냐면 자기 시간을 전 되게 좀 가져야 되고 좀 존중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남자분의 사연이 너무 이해가 되는데 이거 해결책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저도 아직 고민이라서 아직 계속 제가 타협점을 못 잡고 이거 어떻게 해야 예원 DJ님은 여자로서는 저는 공감 가요? 저는 공감이 가긴 가는데 매일 만나야 되는 정도는 아닌데 저도 너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만나면 보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생기 긴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좋으니까 생기는 거. 보고 싶고 한데 또 뭐 바쁘면 못 볼 수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못 만나라고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좀 서운하긴 한 것 같아요. 또 장거리 연애하시는 분들이 더 오래 만남을 지속하시고 약간 그런 얘기도 또 많이 전 들었었거든요. 그런 그렇죠. 네, 이렇게 가끔 보면서의 서로의 더 보고 싶음을 더 느끼고 약간 그런 안달남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커플들이 더 오래 가는 경우를 전 많이 봐서 그런지 어떻게 잘 설득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여자분은? 결국 이 타협점이 어디일까요? 아, 너무 어렵네요, 이거. 답이 안 나오는데. 네. 일단은 노래 듣고 와서 세 번째 사연 다음으로 넘어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존박의 네 생각 같이 들어요. KBS 쿨 FM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화요일은 달콤한 딸기딸기, 뮤지컬 배우 강성우, 가수 한희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연의 주인공은 양소영님입니다. 제 남자친구는요, 매너가 참 좋아요. 그 매너가 너무 좋아서 사귀게 됐는데 알고 보니 모든 여자에게 다 친절하더라고요. 자기야, 잠깐만. 여보세요? 상희 씨. 아, 그랬어요. 아, 괜찮아요. 제가 하면 되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요. 알았죠? 에이, 고맙기는 뭐. 내일 봐요. 누구야? 회사 사람. 근데 그렇게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 너 목소리 왜 그래? 같이 일하는 사이잖아. 누가 보면 여자친구인 줄 알겠네. 무슨 소리야. 내 여자친구는 자긴데. 아니, 내가 지난번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자기는 왜 그렇게 모든 여자한테 잘해줘? 내가 언제? 지난번에 내 친구 예원이 만날 때도 그래. 자기가 무슨 내 친구 의자까지 빼줄 필요가 있어? 정말 자기 친구니까 그랬지. 무슨 음식 하나하나 다 놔주고. 누가 보면 내가 여자친구가 아니라 예원이가 여자친구인 줄 알겠어. 무슨 소리야 또 성우가. 아니, 여자친구야. 나는 자기가 그렇게 다른 여자한테 다 잘해주는 것 너무 싫어. 진심 싫어. 좀 끙끙거리지 않으면 안 돼? 그냥 몸에 배인 건데.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싫다니까. 나한테만 잘해줘. 알겠지? 알았어. 싫으면 내가 노력할게.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절대요. 무슨 지나가는 사람이 길만 물어봐도 거기까지 데려다주는 남자라니까요. 친절한 거 좋아요. 근데 저한테만 친절해야죠. 다 똑같이 대하면 그치, 그건 좀 아니지 그치. 않나요? 양소영님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자들 이런 남자 싫어해요. 그렇죠? 그럼요. 그래요? 네. 의자까지 빼주고 음식을 하나하나 다 놔주고 그 여자친구 옆에 있는데. 그렇죠. 뭐 굳이 그렇게 친구분 여자친구의 친구분 것까지 그렇게 너무 잘 챙겨주면 좋긴 하지만 너무 과하게 챙겨주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 예의와 같아요. 예의와 이런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근데 저는 교포의 입장으로서 또 미국에서 젠틀맨 좀 나오나요? 매너. 또 올해 오랫동안 미국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의자를 빼주고 들어주고 그런 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 의자 빼줄 시간에 자기 여자친구 의자 빼줘야죠. 여자친구 의자랑 같이 빼주죠. 근데 하여튼 그게 뭐야? 나눠주는, 분배해주는 거예요. 그럼 약간 미국 여자들이 좀 더 질투가 없나요? 한국 여자들보다? 그런 거라기보다 배워온 게 남자는 절대 전화를 먼저 끊으면 안 되고 여자가 앉기 전에 먼저 앉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여자가 서 있으면 우리도 서 있고 뭐 여자가 추우면 담요를 갖다 주고 그런 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약간 이거는 우리 그 여자분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네네. 남성분이 지금 한효진 씨 네. 글로 배우신 상태. 아, 매너요? 아니, 이 남성분이 옆에서 제가 느껴지는 그런 기운으로는 네네네. 젠틀 이런 느낌이 없어요? 쉽지 왜냐면 않은 것 같은데 이론으로 배우시지 않았나. 말만 아니, 이 남성분이 이런 사연을 이런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남자 쪽도 질투를 느끼게 해주면 되게 이렇게 와닿게 느끼게 역지사지로. 해주면 네, 되게 그럼 전 제가 쓰는 방법이거든요. 약간 똑같이 네, 이 친구가 질투를 안 해? 그러면 한번 느껴봐.
너도 한번 느껴봐. 이러면 질투할 수밖에 없을 거야. 보통 여자들의 마음인데 이상하다. 그래요? 제가 좀 감성이 좀 약간 여자 여자. 방금 안 그래도 여자 목소리 참 잘 어울렸어요. 그래요?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 끙끙거려가지고. 저번에도 사과를 드렸는데 이게 자꾸 끙끙거려. 제가 이거 여자 목소리가 자꾸 이렇게 하기만 하면 약간 끙끙거려. 우리 아는 것처럼. 호흡이 많이 섞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대본에 그런 질문이 없는데 혼자 이렇게 막. 아무튼 그래서 저는 매너라는 건 비매너보단 매너가 훨씬 낫지 않나. 그게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지. 나도 비매너보다는 전 100%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분이 조금 참고 기다려주시면. 근데 이거 진짜 여자 입장에서는 조금 참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질투나게. 남자친구들 맞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을 때 한번 똑같이 한번 해줘보세요. 막 이렇게 막 쌈도 싸줘. 친구 한번 쌈 싸줘보시고. 그게 조금은 그래도 그러면은 맞아요. 이것도 매너라고 하면서 매너야, 매너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한국의 매너는 한국의 매너는 쌈이야 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달콤한 딸기딸기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벌써요? 네, 그러네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그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에 명단 올려둘게요. 이름 확인하고 당첨글 게시판에 주소 남겨주세요. 저는 두 분 아쉽지만 보내드리면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박경은하의 자격지심 듣고 올게요. 볼륨을 높여 FM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하루 아쉬웠던 일, 미안했던 일, 찝찝했던 일을 깨끗하게 양치해보는 시간 치카치카입니다. 오늘 치카치카의 주인공은 오수미님입니다. 엄마, 요즘 내가 야근 때문에 힘들어서 매일 짜증만 내고 미안해요. 아침에도 엄마는 걱정돼서 깨워주는 건데 저는 왜 일찍 깨웠냐고 화만 내고 진짜 못된 딸이다. 그쵸? 마음은 안 그런데 요즘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마음 불편했어요.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는 같이 데이트해요. 알았죠? 사랑해요. 네, 오수민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엄마한테 늘 우리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가장 그냥 내 편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가? 수민님, 이번 주말에 어머니랑 데이트하기로 한 거 꼭 지키셔야 해요. 데이트하면서 팔짱도 끼고 손도 잡아주고 표현도 많이 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두 시간이 참 훌쩍 지나갔습니다. 어제보다 더 좋았고 앞으로도 더 좋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떨리고 계속 설레네요. 끝곡으로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가족들 내일도 꼭 와줘요. 여기서 기다릴게요.